예,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에 USB를 꼽아서 그 드라이브 설치 과정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생략한 것이 예, 소프트웨어 설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설치. 오늘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려갖고 지루하실까봐 설치가 다 됐다. 테스트에, 아, 예. 예, 오케이. 테스트 컴 됐다. 소프트 네. 페이지 5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시죠. 예. 아예 나왔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여기 174H 모델로 저렇게 이제 기본 그림이 다 뜨게 아, 되는데요. 그림만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그 시작 저희 페이지의 그 대표 그림. 예. 175H1을 연결할 건 이따가는 좀 이따가는 175H1이 뜨게 될 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장치 연결을 하겠습니다. 장치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요.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장치 정보 표시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연결 확인이 USB가 바로 잡혔으면 저 무슨 고유 번호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드라이버 설치를 했으니까 그렇죠. 드라이버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연결 확인이 안될 것이고, 그렇죠. 예, 이제 연결을 하면 이제 통신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연결이 예, 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거 여기서 이제 배터리가 이제 망간 타입 하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에너자이저가 이제 아닌데요. 아, 예, 일반 건전지랑 이제 그렇죠. 좀 고용량. 예. 여기 이제 에너자이저가 이제 용량이 세니까 지금 저는 에너자이저 넣어놨거든요. 아, 그, 예, 예, 에너자이저 에너지 넣어주시죠. 예. 넣어서 OK를 예, 나왔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 이제 장치 첫 탭에 장치 정보 표시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장치 이름하고 마지막으로 읽은 데이터, 시리얼 번호, 펌웨어 버전, 그리고 로고 작동 모드. 지금 리셋 상태니까 리셋으로 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측정 주기는 지금 기본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최소 주기가 10초이기 때문에 이따 뭐 아, 측정 주기로 나중에 바뀌어서 예, 제가 마음대로 이제 그렇죠. 바꿔서, 아, 예. 측정 주기를 바꾸면 뭐그 측정 주기도 측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측정 채널 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로 나오는 게 온도, 습도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이 채널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 그렇죠. 예. 2개가 측정된다고 해서 E자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예, 다음 단계로는 이제 그 프로그램 설정하기 탭으로 이동하실 건데요. 예, 아, 여기 탭을 예. 제가. 이동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작 조건하고 정지 조건, 그리고 측정 주기, 측정 간격, 그리고 단위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보시면, 우선 시작 조건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조건에는 시작 예약 설정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달력이 나오게 아, 되는데요. 누르니까는 달력이 나와요.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예. 눌러볼게요.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달력이 표시가 됩니다. 예. 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로그를 어느 일에,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시간을 설정을 해서 그 시간부터 측정이 되게끔 하는 세팅 방법입니다. 오늘이 10일이니까 제가 내일로 하고, 그렇죠. 시간을 12시로 하면, 예. 내일 12시 42분 5초부터 예. 시작이 되는 거죠. 수동으로 시작 같은 경우에는 고 버튼을 이용해서 그 제품에 아까 보셨죠? 고 버튼이 있는 거 야, 보셨죠? 그 버튼을 이용해서 데이터 로그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보통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죠. 그고 버튼을 이용하시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현장에서 그 현장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가지고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시작을 시킬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프로그램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진짜 측정이 되는 곳에 가서 내가 버튼을 누르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데이터도 관리도 좋고 그렇죠. 좀 필요 없는 그 저작값도 안 들어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소프트웨어 시작은 예, 지금 현재 지금 데이터 로그하고 PC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아, 예, 않습니까? 지금 통신 예, 중이죠. 통신 중이죠. 요 지금 연결된 상태에서 PC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정지 다음 조건을 좀 예, 말씀해 그 주십시오. 다음으로 보시는 게 정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 이제 메모리가 가득 차면 자동 종료가 있지 않습니까?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1초로 H1 같은 경우에는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면은 예, 엄청난 굉장히 숫자죠. 오랫동안 그렇죠. 돌아가겠네요. 이제 그렇죠. 엄청난 숫자죠. 근데, 배터리를 아끼려면 그렇게 돌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15분 간격으로 측정할 때 저희 거는 그 3년. 아, 3년이나 예, 갔네요. 3년 갑니다. 그전에는 뭐 데이터를 다 받아야 그럼요. 되니까, 충분히 이.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그 100만 개라는 데이터가 예. 지금 온도, 습도 채널이 지금 두 채널을 측정하기 때문에 반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50만 라인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파라미터당 한 개의 메모리를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두 개가 있으니까는 100만 개를 2로 나누면 50만 개. 예, 50만 개 라인까지 아하. 그거가 자동 종료가 되겠죠. 얘가 자동으로 이제 스탑. 그렇죠.
순환 버퍼는 조금 생소하네요. 네, 순환 버퍼 같은 경우에는 순환 버퍼 메모리는 그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메모리가 차면 스톱되는 방식과는 다르게 예. 1번부터 50만 개까지 데이터가 찼어요. 근데 50만 1번부터는 메모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온도면은 100만 개고. 그렇죠. 온도만 되는 1초로 T1 모델 같은 경우는 100만 개가 다 찍히겠죠. 한 채널이니까. 예. 근데 H2, H1 모델이니까 온도 속도가 같이 돼야 되니까 뒤로 나눠야 되는데 순환 버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0만 1번부터는 1번 메모리가 삭제되면서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다면 끝까지 가게 되면 그렇죠.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앞에 메모리를 까 먹으면서 예. 계속 돌아가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0만 개 정도면 뭐 충분하죠. 고 순환이 돼서 앞 메모리를 까먹는 순간을 못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요 측정과 개수 지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예. 개수를 한 50개로 설정을 해 볼까요? 예. 그러면은 10분 간격으로 50개의 데이터를 찍는 겁니다. 즉 10분 주기로 50번을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측정 간격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50번만 찍고 그렇죠. 제가 만약에 100번을 찍으면은 100번을 저장하고 그만두는 거니까 그렇죠. 그 100번과 그 측정 간격을 뭐 잘 계산하면 그렇죠. 뭐 1분 간격이면 100분이 되는 거고 10분 간격이면 1000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건 제가 나중에 계산기로 뭐 이렇게 예,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원하는 측정 개수 값을 그러면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워낙 메모리가 많아서 이제 네. 메모리가 가득 차면 자동 종료라든가 순환 버퍼를 하면 이제 특히 순환 버퍼는 아예 사용할 수 없겠고 내가 이제 언제쯤 원할 때 끊고 싶을 때는 예예 예. 요 개수 지정을 해서 그렇죠. 다소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렇죠. 요걸로 하면 제가 이제 그 시작 예약 설정을 하고 측정과 개수를 하면 그렇죠. 조금 그 정지되는 순간을 제가 좀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참 용이하게 잘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 요 부분은 제가 이전에 설명 듣기 전에 봤는데 네. 좀 측정 주기가 있고 간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왜 두 개가 있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와, 한번 설명 좀 좀. 아, 그거는요. 위에 부분 측정 주기 같은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측정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측정이 그 지금 주기가 10분대로 되면 10분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10분마다 측정을 하는 그 타임이 되겠고요. 네. 밑에 있는 측정 간격으로 써 있는 부분은 지금 이게 사실 그 디스플레이 간격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실 때는 화면에 표시되는 네. 표시되는 그 디스플레이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강조해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측정 주기는 예.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그런 간격. 그렇죠. 그래서 10분마다 기록물이 메모리에 저장이 될 것이고. 그렇죠. 요것은 이제 측정 간격이 아니라 사실은 요건 막 다음 버전에서는 아마 변경 가능한 겁니까? 예예. 디스플레이 간격이라서 예, 수정을 할 겁니다. 저장과 관계없이 액정에 예. 표현되는 간격.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10분이고 이거는 뭐 조금 줄인다면 1분으로 한다면 1분으로 하고 이것은 10분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예. 이 액정 화면에서는 1분마다 갱신이 돼서 1분마다 그렇죠. 지금의 현재 값을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것이 다 저장이 된다 한다면 예.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차후에 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저장은 10분마다. 그렇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제일 편한 것은 요거 두 개를 그냥 같이 해버리면은 편하죠. 예, 저장도 그냥 10분마다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보는 것도 10분마다 되는 거고. 예. 아, 조금 헷갈리는데 좀 강력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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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즉 저장되는 간격을 짧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관계 없겠지만 저장되는 간격이 좀 긴 사람들 예. 뭐 이를테면 한 시간마다 저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액정 화면으로 볼 때는 수시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요 밑에 있는 요 디스플레이 간격 측정 간격 디스플레이 간격을 줄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예, 단위 부분 단위 유닛 선택 부분인데요. 이제 그 섭씨하고 화씨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습도하고 노점하고 절대 습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거는, 그, 이 밑에 모델은 이런 게 없었는데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습도를 보고 싶으면은 상대 습도. 그렇죠. 요것은 이슬점. 그렇죠. 그리고 절대 절대 습도. 습도. 예. 예. 보통 뭐 상대 흔히 습도를 상대 많이 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RH 프로젝트 RH 녹음 많이 사용을 하시면 예, 됩니다. 채널 설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채널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면 온도, 습도면 습도에 채널명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생각에는 예. 이 데이터 로그가 설치될 장소 이름을 적는 것도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창고에다 갖다 놓게 그 되면 창고 온도라고 적으시면 되죠. 창고 온도. 그리고 오른쪽이 창고 온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보기가 보기가 편하겠죠. 좀 편하게.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로우 알람하고 하이 알람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하한값하고 상한값 입력해 주는 부분인데요. 아, 알람이 울리게 됩니까? 알람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게 이제 그 데이터 시트에 찍힐 때 예. 뭐 하한값보다 밑으로 나오게 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찍히게 되고요. 상한값 뭐100% 넘을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50에서 습도를 뭐 60%라고 했을 때 60%가 넘을 때는 빨간색으로 찍히게 되겠죠.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약에 그 관리하는 창고가 네, 저희 관리 기준이 50%에서 60%가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예. 내가 언제 그렇게 벗어나는지를 알고 알고 싶을 싶을 때, 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색깔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렇죠. 온도 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임의로 10도부터 20도까지. 예. 기기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꼭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 완료라면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예, 세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예, 눌러보십시오. 아, 이 화면은 뭐죠? 예. 새로운 설정은 이전 기록 및 설정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로그가 그 웨이 상태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한번더그 유저한테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로그가 웨이 상태라는 것은 웨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웨이 상태는 측정 대기 상태입니다. 영어 웨이시네요, 영어. 그렇죠. 웨이시죠. WAIT 예. 기다리는 상태. 측정 대기 상태인데요. 요게 주의하실 점은 기존에 측정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꼭 백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웨이 상태로 데이터 로그를 돌리는 순간 데이터 로그 안에 내부의 메모리는 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기록된 데이터가 다 지워지니까 그렇죠. 지워지면은 잊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리기 전에 백업을 데이터를 백업하고 예. 아, 그 백업하는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차피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예. 바로 백업 없이 예. 설정 정보를 저장하겠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면 그 USB를 제거하고 측정을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정 시작하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예. 나중에 백업하는 걸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etting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 대기 상태, 웨이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 대기 상태죠. 그리고 이 고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백라이트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버튼으로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64.2% 윗부분이 습도를 가리키게 되고요. 아랫부분이 온도에 대한 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요. 윗부분이 습도에 대한 상한값 설정이고요. 밑에 부분은 온도에 대한 상한값 50도 확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한번더 누르게 되면 습도에 대한 하한값 그리고 온도에 대한 하한값이 표시가 됩니다. 한번더 누르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웨이 상태니까 이거를 분리를 해서 세팅이 완료됐으니까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한다는 가정하에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장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수동 설정을 했기 때문에 고 버튼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요고 버튼이 있습니다. 요고 버튼을 3초간 꾹 길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웨이 상태에서 REC 상태로 바뀌었죠. REC 상태가 레코딩입니다. 기록, 즉 기록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측정, 아까 제가 세팅한 그 주기대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